자, 벌써 17강이네요. 신석정 시인인데, 이 시인에 대해서는 시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게좀 있어요. 일단 작품을 좀 보면서 그건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뭐 평소에 들어가던 대로 그대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근대 문학 두 번째. 전시 체제죠. 요때 요런 시인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시인 이름이 나오면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뿅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김동명 시인은 뭐죠? 이렇게 이용학 시인까지 나왔는데, 요런 것들이 쑥쑥쑥 나와야 돼요. 파초가 뭔지, 김광균 시인이 주로 쓴 시어가 뭔지, 그리고 이용학 시인이 뭐에 집중했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시보기가 진짜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출됐던 모든 시인을 다루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해질 수 있겠죠. 신석정 시인의 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닌데, 요게 초기 시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부터 볼게요. 원래는 시부터 볼 때도 있었고, 작가부터 설명할 때도 있었죠. 오늘은 시부터 봐야 제가 생각했던 플로우에 맞기 때문에, 아니, 플로우, 흐름에 맞기 때문에, 한국어로 써야지. 그래서 일부러 시한 작품을 먼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를 미리 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 수업 준비할 때는 시를 안 읽어보고 오히려 그 시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훑어보고 나서 보는 편인데, 그래야 어떻게 봐야, 어떻게 보는지 딱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보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쨌건 간에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아셔야 돼요. 전시체제라는 건 아셔야 돼요. 저 제를 넘어가는 저녁해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하는 게 광선들. 뭐 아직 체크하지 맙시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마르셔요. 어머니는 일단 친숙한 존재죠. 나에게, 나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직 촛불을 켜지 말라고 하는 사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었던 것만 알고 보기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만 나오면은 이쯤 지금쯤 여기까지 제대로 강의 계속 쭉 이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촛불이 긍정적인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봐주셔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자, 어찌됐건 간에 촛불은 켜야 하는 건데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 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거 잡아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그 새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그때 촛불을 켜세요. 그렇다면은 이 1년만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봐봐요. 봐봐요. 촛불은 켜야 하는 놈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이유가 푸른 하늘에 새새끼가 날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좀잘 봐주셔야 돼요. 아직 촛불을 키면 안 되는 이유는 하늘이 아직 푸르고 밝기 때문인지 거기에 있는 새새끼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새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어둠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로 쓰이잖아요. 실제로 어둠이 촛불과 같을지 말지는 요 다음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어둠이 긍정이라고 판단할 순 없어요. 자,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이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여고 어린 양들도 돌아오는 존재니까 새 새끼들과 같은 애들이죠? 그쵸? 그러나 어머니,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했어도 아직은 촛불을 켜시면 안 돼요. 늘 지금 늙은 산에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지지 않고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를 들들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늙은 산에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져야 촛불을 켤수 있고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야 촛불을 비로소 킬 준비가 된 거죠. 킬 시기가 된 거죠. 그쵸? 아직 이러지 않아서 촛불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촛불을 켜라는 신호가 아닌 거죠.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 촛불을 켤 신호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안개를 촛불을 켜야 되는 신호로 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긴 뚝을 거쳐서 들려오던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버린 까닭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결 소리, 까마귀, 그리고 바람이 다 갔는데, 까마귀가 얘네를 잡고 날아간 거죠? 그쵸? 셋이 동시에 간게 아니라 얘들을 데리고 간게 까마귀예요. 물결과 바람을 없어지게, 멀어지게 한 존재가 까마귀인 거죠. 시방 어머니는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한 아기의 잠덫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마르셔요. 이제야 저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은 별이 하나 나왔다는 걸로도 촛불은 켜서는 안 돼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촛불을 켜야 하는 시점은 아이고 촛불을 켜야 하는 시점은 뭐라는 걸까요? 촛불을 켜야 하는 시점은 한밤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밤이 깊어야 촛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깊은 밤은 아직 오지 않았고 깊은 밤이 되어야만 촛불을 켤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나와 가까운 존재들. 자, 새새끼들이 지금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새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이건 근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새끼들은 어차피 결국 어둠과 함께 돌아와요. 어둠과 함께 새새끼가 돌아와야 촛불을 켤수 있고, 그럼 둘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양들이
어린 양들 역시 돌아와야 촛불을 켤수 있기 때문에 같은 놈들이고요. 그리고 저녁 안개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촛불을 켜야 하는 신호로서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늙은 산에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지고 검은 치맥자락이 발길에 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촛불을 켤 준비가 된 거죠. 멀리 있는 긴 뚝을 거쳐서 들려오던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가면, 여기가 되게 어려운데, 물결 소리가 멀어져. 물결 소리가 멀어져. 오지 않아. 오지 않아. 그리고 바람을 데리고 까마귀가 멀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애는 긍정적인 애고, 먼 애는 부정적인 애로 봐줘야 되는데, 봐줘야 되는데, 봐줘야 되는데, 봐줘야 되는데, 셋 읽어보면은, 얘들이 가려고, 가야만 해서, 아니면 애초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멀어진 애들이 아니에요. 그쵸? 결국, 얘들은 원래 가까이 있던 애들인데, 까마귀들이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쵸? 지금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친거잘 구분해야 됩니다. 작은 별 하나로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작은 별이 점점 많아지면은 촛불을 켤 만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이거를 반영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만약에 뭐 민주항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지울 거예요. 어떠한 지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니, 그러니까 제목에 다 나왔죠. 아직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준비가 덜 됐다. 이 준비가 덜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직 한밤중 어둠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애는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이 와야만 촛불을 켜니까 어둠이라는 애는 잘 봐요. 집중하세요. 어둠이라는 애는, 아유, 여기 또 잘릴라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둠이라는 애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정해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생각하는 거 늘려주는 거예요. 시를, 진짜로 시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애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촛불을 켤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촛불을 켤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필기가 좀 더러운데 잘 정리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둠이라는 애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촛불을 켜야만 할 정도로, 촛불을 켜지 않으면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으로도 볼수 있죠. 이건 그냥 저의 감상이에요. 시중에 있는 막 작품들에 대한 해석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이 시를 보고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제이 문학 작품은 감상하는 사람이
감상하는 사람이 갑이요. 쓴 사람이 갑이 아니라, 그쵸? 실제로 시인한테 그 시인이 쓴 시로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 시인도 못 풀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문제를 내는 평가원의 의도,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일부러 딱안 정해줬어. 생각을 좀 넓혀보라고. 자,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석정 시인이 처음 쓴 시집이 촛불이라는 시집이에요. 촛불이라는 시집인데 그 촛불이라는 시인을 시집을 보고 김기림, 우리 김기림 했었죠. 김기림 시인이 김기림 했었나? 했었지. 그 김기림 안 했으면 앞으로 하겠지. 아니 했어. 했을 거야. 잠깐만. 안 했네. 아, 이제 하겠다. 그치? 이제 하겠네. 김기림 시인이 목가 시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이 목가 시인이라는 거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목가적이라는 말이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면 서정적인? 근데 이 목가적이라는 말, 저는 이런 한자어를 만나면은, 여러분도 이런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은데, 한자어를 만나면은, 한자어를 그냥 이 뜻대로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이게 목가적인 거구나. 근데 이 목가적이라는 한자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절대 이 뜻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돼. 한자어가 나오면은 스스로 한자 하나하나를 파헤치면서 의미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파헤쳐 줄게요. 시대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요거는 좀 이따가 정리하고 나서 스스로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자. 네. 시대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듣보잡 강사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이 생각이 충분히 들을만하다. 재밌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 정도로,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너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시인이 아닌 이상 누가 완벽히 그 시인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신석정이라는 시인은 요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서구적, 동양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서구적인 목가적, 목가성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 세계를 뭐 창조했다. 신석정만의 시 세계를 창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왜 동양적 세계관과 서구적인 목가성일까? 동양적인 목가성과 서구적인 세계관이라 하면 안 되는 걸까? 아니요. 이 목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적인 단어라서 그래요. 목가. 적은 뭐, 뭐뭐 같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은 빼고, 목가. 목이. 가가 노래가자예요. 목이 칠목자예요. 치고 노래하다가 어떻게 뭐 자연에 뭐 그런 느낌을 줘?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이 단어 자체, 이 치다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더 파고 들어가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때리다? 아니죠.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 치다가 그래요? 치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 치다라는 이 치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축이랑 연관되는 단어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소년이죠? 양을 치는 게 뭐야? 양을 데리고 다니고 아침이면은 양을 깨워가지고 양을 데리고 먹이 풀어가지고 먹이를 먹이고 저녁이 되면은 그 양들이 늑대한테 안 잡혀먹게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안전하게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게 바로 양을 기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치기. 이런 양을 치는 이런 농촌에서 동물들을 치며 기르며 노래하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목가적이라는 되게 비슷한 말들이 좀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어울리는 애들인데 목가적이라는 거는 서구에,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목가적이라는 말을 왜 붙였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 목가적이라는 단어가 신석정 시인이 의도한 본인의 생과는, 본인의 시세계와는 달랐다라는 말도 되게 많거든요. 이 목가적이라는 단어가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왕관과 같은 면류관, 머리에 씌우는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 면류관인데 가시면류관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명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후자 가시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석정 시인은 엄청 막시 자체에서 막 으아 나막 반항할 거야. 나는 완전 행동에 옮길 거야. 난 독립투사. 나는 개쩔어.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이따가 작품, 들길의 서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았는데, 모든 시를 막 이렇게 쓰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아니고, 실제로는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의 현실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 도피적이라는 말, 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고향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시를 써가지고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실제로 뭐 독립운동이나 그런 걸 했다고 막 드러나 있지도 않고, 운동을 했거나 그렇게 드러나 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삶, 현실 도피적인 작품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조금 에바 같아.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이 신석정 시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많이 하던, 창씨 개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게 일제 찬양 시도 안 썼어요. 친일시, 친일 작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친일 활동도 안 하고, 사람들 많이 하던 창씨 개명도 안 하고, 고향에서 가난하게 살며 자기 작품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현실 도피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지만 좀 적극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적극적,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저는 오히려 좀 고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현실에 도피해가지고 막한 찌질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고고한 학처럼 되게 뭐랄까, 청렴하고 결백한 대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여기에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대충 나오겠죠?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요 작품을 보기 위해서예요. 요것도 좀 그런 느낌이죠. 목가적인 느낌이라고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목가적이라는 근데 나오면은 근데 목가적이라는 단어가 50% 이상 확률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가적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집착하진 않지만 목가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는 아셔야 돼요.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작품 원본이 아니라 가지고 드러내는지 드러낼 근데 드러낼 드러내리 맞겠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집. 어쨌든 간에 연약한 다리로 지구를 밟아 있는 상태다. 푸른 산처럼 내 발로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씨개명도 아니고 안 하고 친일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생활은 슬퍼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근데 이게 이걸 보면은 되게 뭐랄까 현실 도피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반면에 이런 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고. 그리고 지구를 디디고 사는 내 존재를 알고, 그리고 푸른 별도 바라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한 자존감을 느끼고 있다는 혹자는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사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죠.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봐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소설 좋아하는 학생, 만화 좋아하는 학생, 이런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음모는 항상 적이 알아채지 못하게 비밀스러운 곳에서 짜져. 음모일지, 이게 이 부정적인 의미인 음모일지 아니면은 독립에 대한 그런 걸지. 근데 뭐, 이 부정과 긍정이라는 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일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는 정말 나쁜 그거였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리고 그 때도 일본에서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체들, 강점의 주체들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들한테 대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야의 차이인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건 신석정 작품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음모가 아니라 음모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양모? 뭐라 그래야 되냐? 성스러운 뭐 대충 뭐예뭐그뭐 뭐랄까 뭐 거룩한 원대한 계획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면 거창하고 괜찮네. 자, 원대한 계획이겠죠. 원대한 계획은 항상 적이 알아채지 못하는 태양을 의논한다는 게 태양을 의논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독립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태양이라는 게 지금 떠 있잖아요. 지금 떠 있는 애자. 지금 떠 있는 애는 뭘까? 지금 떠 있는 애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냐? 왜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제겠죠. 그래서 일제를 등지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밝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태양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비밀리에 독립 계획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달빛이 흡사 비우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이런 밤에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지금 태양은 오롯한 태양이 아니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거 봐 이건 지금 이거 보면서 떠오른 제 생각이에요. 자, 이 태양, A 태양과 B 태양은 같은 태양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태양일까요? A-1로 나눌 수 있고 A-2로 나눌 수 있어요. A-1이라는 게 실제 일제 강점이라는 것. 이 태양이 일제 강점 그리고 태양을 의논한다는 건 일제 강점을 의논, 일제 강점을 벗어나기 위한 의논이죠. 그리고 A2는 독립에 대한 의논이죠. 독립에 대한 의논인데 태양을 등진 곳에서 했다는 거니까 뭐 이거 둘다 어떻게 생각하든 다 말은 맞아요.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면 독립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면 당연히 숨어서 해야죠. 그리고 일제 강점하에서 독립 자체를 의논하려고 해도 숨어서 해야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태양을 등진 곳이니까 이 태양은 오롯하지 않은 태양일 가능성이 높죠. 오롯하지 않은 태양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 태양은 뭘까요? 얘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가슴을 쥐어뜨지며 오롯한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럽대, 이렇게 고통스럽대.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죽음과 이민하는 동료들이 있고, 상식의 명, 지금 연결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팔아버린 벗, 자신의 이름을 창씨개 명함으로써 몸을 팔아버리고 마음을 팔아버린 건 자신의 정신적인 행위의 결과물인 작품으로서 일제에 굴복한 그런 벗도 있다. 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36년이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이 태양은 어떤 태양일까요? 당연히 독립이겠죠. 그 어느 언덕 꽃덤불 역시 독립과 같은 태양, 이 태양과 같은, 오롯한 태양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겨울밤 달은 부정적인 애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애의 의미,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현실 도피적이라는 의미? 목가적이라는 의미? 잘안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진석정은 그냥 고고한 사람이에요. 고고했던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고, 굴복하지 않고, 오롯한 태양이죠.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지만 어쨌든 목가적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아까 제가 내줬죠. 빨간 부분을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채워보시고 작품에서 필기 올리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채우고 추가적으로 필기한 부분 올리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입식 교육에 매몰돼가지고 진짜 문학, 진짜 작품이라는 것을 감상하는 법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암기로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쵸? 암기해서 되는 거였으면 다 그냥 주면서 암기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보는 눈을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시는 게 오히려 시험 준비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